은행발 위기들은 언제고 하면 터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베이비 스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프라이스인 됐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경기가 절대 침체나 경기가 쪼그라드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이충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대표님 모시고 현재 또 시장 상황 그리고 주목할 네. 만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마침 따끈따끈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 미국의 4월 CPI죠. 그래서 이게 근데 예상치를 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향후 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그 우리가 경기를 판단한다는 게 지금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물가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주로 물가도 언급해 주시고 하셨는데 물가나 뭐 노동시장이라든가 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더불어 차트 몇 개를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3페이지에 세 개 그래프가 있는데 좌측 그래프부터 그 CPI하고 PPI 궤적을 계속 그려놓은 겁니다. 지난번까지.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헤드라인 CPI, 코어 CPI 각각 YOY로 빠졌고 이제 먼스 온 먼스로는 좀 왔다 갔다 하죠. 사실 그 실물 경제라는 게 트렌드를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 것처럼 뭐 한 달에 먼스 온 먼스로 월간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제가 볼 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연간 베이스로 올해 4월이면 작년 4월보다 빠졌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뭐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PPI, CPI, 공이 둘 다 먼스 온 먼스로는 유지가 된 거. 그런데 이제 YOY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이제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래프에 노동시장 보시면 지난번에도 왜 노동시장은 그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많이 뜨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줄기차게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뭐 이따가도 질문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은행발 위기들 때문에 아, 맞아요. 네. 워낙 뭐 익스트림한 견해도 많고 그러는데 최근에 은행 부문 때문에 말이 많아요 지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은행발 이슈가 시스템 전반으로 가는 건 뭐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물론 경기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 좀비까지는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좀비 기업들도 생기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난 3월 15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했던 은행발 위기들은 언제고 하면 터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팩웨스트 은행이 뭐 지난 이제 그 금융당국에 보고를 했는데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그 예금 잔고가 한 10% 가까이 빠졌다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팩웨스트가 파산을 한다고 치잖아요.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3개의 은행 파산을 했고 3개 모두 다 공이 뭐 JP모건이라든가 몇 개 회사들이 다 흡수, 인수합병을 했었잖아요. 결국 그 수순으로 가게 될 거고 미국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동시장도 중요한 것처럼 소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금자들이 예금을 했던 금액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3월 15일 날 SVB 은행이 파산 선언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일요일 날이었다고 기억하는데 포디엄 나와서 바로 모두 다 예금자 전액 보장하겠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BTFP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전반으로 가리라고 하는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견지에서 보면 그 뭐 페게스트든 여러 가지 은행 몇 개의 은행들이 조금 지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소론이 길었는데 이번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이제 대출 기준 완화가 되고 있느냐, 강화가 되고 있느냐 또는 시중의 M2, 광의의 통화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2022년 한 중반 이후부터 그 빨강색 M2,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비슷한 그 파랑색 그래프가 Net Percentage of Domestic 뭐 Bank Tightening Standard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 현지의 은행들이 대출 기준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퍼센티지 자체가 쭉 올라가도 완화되다가 조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파월도 금리 25BP 올리면서 아마 5월 달부터 이제 동결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제 발표문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이 신용 부분에 조금 위축 때문에 신용 부분 위축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출 기준이 강화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금리를 한 서너 두세 차례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론은 뭐 5월 달부터는 이제 아마 동결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는 지난 3월 달부터 동결할 거라고 봤거든요. 아. 3월 한번 올리고 동결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 5월 달, 6월 달 해서 한 차례 정도 더 올리고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회, 오늘 기회 다른 이제 경제 지표도 한번 쑥 한번 훑어보죠. 중요한 것들. 3페이지에 산업 생산 좀 줄어들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좀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는 거고 또 뭐 좀비 기업 내지는 지금 지방은행들처럼 좀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사실 이번 미국의 지방은행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좋은 나라에서 작년에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 올리면 채권은 속된 표현으로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을 텐데. 물론 이제 뭐 쿠폰 일드가 높아지니까 그 예금자 인출 사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투자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죠. 근데 SBB 같은 경우는 예금자들이 맡긴 예금의 한 40% 넘는 수준을 국채, 장기 국채나 모기지에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짓이었죠. 그런 그 좀 얼치기 같은 의사결정하는 분들은 사실 퇴출돼야 맞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정작용의 일환이다라고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PMI는 아시는 대로 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뭐 그 뉴욕 배드, 그다음에 아틀란타 배드 뭐 등등해서 PMI를 각각 발표하는데 뭐 어떤 거라고 제가 소개는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건 좀 더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 또 어떤 건 계속 빠지는 모습,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3페이지 가장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개인 소비 지출하고 소매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리테일 세일즈라고 하는 소매 판매고 또 그 페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소비 관련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강색이 개인 소비 지출이고 파랑색 최근에 좀 들쭉날쭉 하락하고 있는 게 소매 판매입니다. 그런데 소매 판매는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개인 소비 지출 한번 보시면 견조하죠. 이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뭐 노동시장 타이트하죠. 사실 노동시장이라는 게 소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최근에 또 저축 비율이 다시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책 대응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 부분이나 기업이나 뭐 개인들이 대응하는 것처럼 개인들도 쓰지 않아도 될 물건들은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지출을 할 만큼 재정 여력이 탄탄하다는 얘기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중에 하나가 또 노동시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가를 천정부지의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금리를 고공 행진을 계속 시키고 있는 반면에 그걸 또 체질적으로 잘 버틸 만큼 저희가 볼 때 미국 경기 펀더멘털은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산업생산이라든가 PMI라든가 이런 것들이 꺾여야 되고 그래야 또 물가가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물경제 부분에서 조금 옥죄면서 과열이라고 한다면 과열이 꺾이는 모습 그렇지만 노동시장이라든가 소비 부분이라든가 워낙 탄탄해서 이 경제가 또 견조한 모습 이런 게 혼재되어 있다고 보니까 크게 보면 미국 경기가 지금 막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걱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페드는 좀 말이 길었는데 페드는 아마 5월 달에 한 차례 또는 이번에 동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베이비 스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프라이스인 됐다고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제 언제 금리를 내릴 거냐, 피벗을 할 거냐.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뭐 수치를 갖고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상을 하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생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피벗을 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전망을 해보자면 뭐 시장에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경기 침체보다는 슬로우다운 정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또는 하반기 어느 시점까지 이런 뭐 산업생산이라든가 또 이제 혹시 알겠습니까? 소비지출이라는 게 결국 꺾이는 구간이 또 올 거 그리고 또 지난달에 노동시장 실업률이 오히려 또 낮아져 버렸죠. 3.4. 이게 또 저희가 생각할 때 워스트 케이스 4%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또 확 올라가게 되면 이제 페드가 피벗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피벗을 할 가능성은 되게 낮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반기까지 고금리가 뭐 5.25든 5.5%든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제 경기 펀더멘탈이 조금씩 훼손되는 단계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피벗을 또 할 수 있는 뭐 상황이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죠? 그렇죠. 저희는 연착륙이 높다고 보고,
그럴 만큼 아까도 연거푸 말씀드렸지만 노동시장이라는 건 소비 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패권국, 그리고 GDP, 명목 GDP로 가장 큰 사이즈 미국. 1년 GDP 성장률이 1%에서 한 1.5% 정도 하면 평균 수준이거든요. 지난달 1.1%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 4분기 아틀란타 GDP 나후 보면 2.7%, 2% 이상 계속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조정이 되더라도 1% 정도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절대 침체나 경기가 쪼그라드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착륙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주가 한번 더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닷컴버블 이후에 경착륙이 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연착륙이라고 한다면은 한 2019년인가요? 그때는 약간 경기 뭐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막 이렇지만은 선제적으로 패드가 좀 금리를 좀 인하해 주면서 네. 그때는 오히려 그게 호재가 돼서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2019년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사실은 이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워낙 요새 이렇게 그 전문가분들이 대표님도 벌써 저한테 질문 주시면서 지금 네. 2008년 예를 들고 막 하시잖아요. 네네. 4페이지를 꼭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워낙 과거에 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그 이후에 뭐 위기가 한 8번 있었습니다. 지금 4페이지 그래프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Fed Fund Rate이거든요. 정책금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시겠지만 리얼 GDP,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예, 이 빨간색 그래프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워낙에 누적이니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면별로 유지 또는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고 꺾였다가 올라가요. 네. 이게 이제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자 우리가 앞으로 2019년도 같은 상황이 올지 어쩔지를 보기 앞서서 요번에 경기 침체를 우리가 자꾸 걱정을 하고 슬로우다운이냐 침체냐라는 전망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3월부터 금리가 페드가 금리를 올린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올린 것 때문에 원인이 페드였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8차례 있었던 뭐 소프트랜딩이든 하드랜딩이든 그걸 한번 보자고 해서 제가 그래프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페드 펀드 레이트, 페드 그 정책금리 수준이 어떻다는 거고 그 같은 기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실제로 11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어요. 근데 11번의 금리 인상기별로 제가 숫자 옆에다가 소프트, 하드 써놓은 이유는 1960년대 1번 금리 상승기는 소프트랜딩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그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0년대 초에 2번 또 금리 한번 쭉 올렸던 구간에 소프트랜딩으로 끝났고 실제 그 위에 3, 4, 5번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1980년 초반에 6, 7, 8, 9, 10, 11까지는 페드에 의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가장 우리가 겪었던 아까도 언급해 주신 대로 2008년도 금융위기는 페드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동산발, 뭐 CLO, CDO, 파생상품발 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페드가 아니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가 하기는 좀 애매한 거고. 그리고 팬데믹 때는 뭐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원인이었지 페드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1960년대부터 2023년까지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왔던 하드랜딩은 딱 한 차례 있었어요. 그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딱 그 10년이 그러니까 10년을 그냥 한 구간으로 본다면 그때가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왔던 하드랜딩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의 케이스였어요. 그러면 이번 23년에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뭐 5.5%까지 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5.5%까지 올려서 이게 경기 침체가 진짜 올 거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또 이럴 거고 그걸 실제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딱 10년 동안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으셨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때 실제 72년도부터, 그러니까 금리를 3번 인상했던 사이클이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보셨던 대로 3번과 4번과 5번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드랜딩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12.2%까지 올라갔고요. 코어가 11.2%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때 페드의 연방기준금리가 12.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그때 9%였어요. 그 이후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다시 쭉 잡혔다가 다시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77년부터 80년대까지 헤드라인 CPI가 다시 14.6%까지 상승을 하고 코어가 12.5%, 페드 금리가 그때 17.6%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볼커 뭐 어쩌고 해서 그때 막 어마어마한 강한 그 긴축 정책을 펼 때거든요.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80년대부터 81년도 마지막 이 물가 상승기와 또 그때 정책 금리를 오히려 19.1%까지 올려요.
실제 그때 실업률이 10.8%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굳이 72년부터 74년까지 한 차례, 77년부터 80년대 두 차례, 80년도부터 81년도 초반까지 세 차례를 굳이 제가 수치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코어만 일단 보자는 거예요. 코어 CPI만. 코어 CPI가 최고였을 때가 그때, 77년도부터 80년도까지 코어 CPI가 12.5%였고요. 그때 페드 정책금리가 17.6%, 그 마지막 사이클 80년대부터 80년 7월부터 81년도 1월까지 약 한 6개월 동안이 코어가 11.8%, 페드 정책금리가 19.1%였습니다. 자,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죠. 지금 페드 정책금리 5.25%, 다음 달에 한번 올린다고 해도 5.5%, 실업률 얼마죠? 3.4%잖아요. 여기서 떠봐야 얼마나 뜨겠습니까? 그리고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뜨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패드 때문에 왔던 하드랜딩을 굳이 찾아서 72년도부터 81년도까지 그 한 구간, 그때 물론 뭐 오일 쇼크 때문에도 그랬고 닉슨 쇼크라는 게 있었고 막 그 브레튼 우즈 체제 폐기하면서 그때 막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때 한 구간 딱 빼놓고는 패드 때문에 왔던 하드랜딩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프트랜딩. 그리고 2008년도 아까 언급드렸지만 패드 때문에 왔던 경기 침체가 아니었고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가장 최근에 하드랜딩이었던 건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실제 수치나 펀더멘털을 비교하지 않고 70, 8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때 뭐 볼커가 어마어마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가 정말 소위 작살났다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대입시키는 거는 조금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랩업을 좀 드리면 이번 패드 정책금리가 많아봐야 5.5% 정도 될 겁니다. 과거에 80년도에 패드 금리 인상 때문에 왔던 하드랜딩 경우에 보면 패드 정책 금리가 15% 이상, 17%, 19%, 20% 가까이 됐었어요. 이 정도가 돼야, 그리고 또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경제 체질이 훨씬 탄탄하고 성장을 한 사이즈일 거 아닙니까? 앱솔루틀리 보면. 그러면 펀더멘털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실업률도 보시면 그때 당시 실업률이 막 9%, 10% 천정부지로 올라가, 이번에 3.4%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축 강도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 펀더멘탈은 의외로 굳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슬로우다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서 저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만약에 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까지 5.5든 5.25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피벗을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 이제 좀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굳이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 그 타이밍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